야! 드디어 KK가 우리 섬에 왔어!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들어보자고. 뭐야, 이거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거 엔딩이야?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만 섬. 오늘은 또 저녁이 돼버렸네. 아우, 야, 저 뒤에 저 넘어가. 뭘 보기 싫어. 야, 우리 오늘도 안녕. 9시 2분이군요 아싸, 너굴 상점 판매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너굴 상점 공산날. 어? 생일이네? 어, 아줌마 생일. 캔버라. 어, 어제 봤죠? 누가 입주한다고 했는데 캔버라. 이름만 봤을 때는 꽤 멋있어 보이는 이름인데? 네, 그렇군요. 내일 아침 8시? 10시가 아니라 이제 8시에 오픈이에요? 어? 어? 영업시간이 더 늘어나나? 기대가 되는구만. 우와! 플레임! 사바나 흠나나. 이야기하러 왔어. 이게 뭐해? 자? 이야기하자. 그렇구만. 이 집인가? 집 이쁘네. 다람쥐가 살 것 같은 집인데? 코알라다! 아, 얘도 좀 애매하게 생겼네. 아, 뭔가 아, 줌마 같은 그 개충격적인 비주얼까지는 아닌데. 오. 좀 애매하긴 하다. 상점 공사하는 거 좀 구경하러 갈까? 아,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고. 80마일 쇼핑. 소나타다! 야! 안 일어나? 빠져가지고! 섬의 깃발을 바꾸자. 장자기로! 평판! 오! 별 3개로 올랐어! 어? K가? 어? 너구리가 반응했어! 귀여워, 반응. 지금 바로? 야, 지금 밤 9시인데? 감사합니다래. 오, 오나 봐. 오, 그때 무조건 접속해야 되는 건가?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날짜가 공연 날짜가 그대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빠르면 내일 아니냐고? 내일 오면 좋고. 아마 장장이 깃발 너무 귀여워. 역시 정상적인 노래는 없군. 진짜 어질어질하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어질어질하다. 야 진짜 충격과 공포다. 씨.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야 엄청 크다. 어? 얼마나 멋지게 바뀌려고 이렇게 공사를 아주 두근두근하군요. 케빈 형 자꾸 눈에 밟히는데 말 걸어볼까? 에휴 괜히 말 걸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1쾌가 뭐냐? 아 체조 싫어. 나 오늘 못생겼다고. 곤충 채집, 해산물 채집. 블렘님 아주 오래 앉아계시면 치질 생긴대요. 자 치질 안 생기게 운동 좀 해볼까? 야 우리 섬 주민들 많아진 거 봐라 뿌듯하다. 야! 야, 내 옆에 가리비 아저씨도 같이 체조하고 있었네, 지금 보니까. 끝났다. 이제 곤충만 채집하고 자면 되겠지? 잡을 만한 벌레가 어디 있을까? 아! 아, 벌레 여기 있어. 아! 모르고 말 걸어버림. 아! 물렀거라, 잡귀야! 언젠간 가겠지.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사하는 게 딱히 호감도 때문이 아니라 그냥 랜덤 이벤트 아닐까? 아니 장작분들 중에 호감도를 올리면 그때 떠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호감도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나 진짜 영혼인 줄 알았어. 아니 뒤돌아보니까 진짜 영혼 없는 영혼이야. 영혼 진짜 있다. 아 진짜 웃었네. 아 너무 웃겼다. 이제 집 가자.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아 맞다 오늘 티파니 생일이라고 했지. 오늘 티파니 생일 축하는 해줘야지. 티파니한테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이라. 케빈 형 영혼 어때? 사탄이냐고? 여기였나? 오! 오 대박! 와 최준말! 여기서 같이 축하해주고 있었구나. 오! 불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네? 생일 선물을 주셔도 돼요 이러고 있네. 자 약 아프지 말라고. 우리 섬 주민의 첫 생일 파티네. 굉장히 기념적이군요. 이게 다야? 나도 춤출래. 요가. 최준. 되게 로맨틱한 말을 할 줄 아네. 역시 최준 말. 자, 우리 케빈 형 영혼은 못 찾아줄 것 같고. 잠이나 자자.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어. 야 우리 안녕. 자 또 밤이 됐어요. 아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빨리 하고 끝내자. 오! 맞아! 난 이걸 너무 보고 싶었어. 너굴 상점. 잠시만요 근데 문 닫았잖아요.
뭔데? KKO인데? 오! 야! 드디어 KK가 우리 섬에 왔어! 오늘 딱 하루? 스페셜 라이브? 나 개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젠장. 좋아, 한번 들어보자. 다들 엉덩만 섬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야. 뭐야 이거? 오. 이거 음반으로 얻을 수 있구나. 대박. 오, 매주 토요일 밤에 라이브 온다고? 새로운 앱? 뭔데? 오, 진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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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절벽 공사면허까지? 어, 그러니까 저 면허를 너굴 마일로 사면? KKC의 라이브도 다 봤으니 1단락 됐네. 저걸 사면은 그럼 이제 내가 땅을 파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얼마야? 하천 공사 허가증. 절벽 공사 허가증.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아. 나 한 3만 할 줄 알았는데.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거든? 어떻게 하는 거지? 토목 공사를 시작할까? 공사 시작하기, 정리 서비스, 사용 방법 보기. 어떤 설명을 읽을까? 기본 사용 방법? 스마트폰의 전용 앱에서 공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시할 공사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섬 크리에이터는 엉덩만 섬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 바깥으로 나갈 경우 공사가 종료됨.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에 주의하세요. 섬 크리에이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실시할 공사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짜잔. 절벽 공사. 하천 공사 허가증.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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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이런 식으로. 어, 이어졌어. 이런 식으로. 길을 이어버리지. 좋아. 자르는 거 시원시원하니 좋구만. 좋아.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이어버리죠. 아씨, 너무 좋은데? 진짜 다리가 1도 쓸모가 없어지네. 다리가 진짜 하나도 쓸모가 없어 이제. 상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굴 상점. 8시부터 10시로 바뀌었네요. 오, 이게 좀 일찍 여는구만. 아, 영업 딱 시작하자마자 봤었어야 됐는데 오늘 너무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오자. 또 뭐 왔어? 항상 그룹 체조에 참가해줘서 고마워. 우리 노력하는 플레임에게 요가 매트를 선물할게. 응? 운동을 열심히 하는 나에게 요가 매트. 그냥 진짜 평범한 요가 매트네. 해피워 아카데미. 생활에 필요한 침대, 의자, 테이블, 옷장 등이 모여 더욱 살기 좋은 집이 되었네요. 어? 티파니?
생일 축하로 주신 선물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소소한 물건이지만 답례품을 준비했으니 받아주세요. 오, 제가 맞이할 새로운 1년 동안에도 부디 사이좋게 지내줘요. 아줌마, 이 플레임은 감동했다. 선물 카세트 라디오, 슬라임 램프. 뭐지? 이름만 들었을 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이쁠 것 같아. 우와! 아니 너무 이쁜데? 일단 모두 모여봐요랑 소나타. 오, 메인 테마곡을 이렇게 들을 수 있네요. 그리고 소나타. 이게 제일 낫다. 카세트 라디오 한번 놔볼까? 오, 이것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부엌에 둘까? 냉장고 위 어때? 냉장고 속 옷으로 갈아입을까? 야, 너 그거 정신병이야! 수납할 수 있는 모든 곳에다가 계속 다 옷쳐 넣으려는 그 버릇. 구석에다 놓자. 얘 무슨 생각해? 아싸! 아싸! 힘내! 잘가. 정말로 고마웠어. 잘가. 진짜 고맙다, 야. 아이고. 아, 너무 신나서 이제 삽질도 제대로 안 되네. 아니, 이거 다리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이거. 아우, 씨. 왜 만들었냐고. 돈 아까워 죽겠네. 자, 오늘은 좀 일찍 잡시다. 라고 하기에 이미 45분째 플레이 중인데? 와, 아, 근데 내 방 너무 예쁨. 미친 거 아님? 자자. 공사 모자를 쓴 채로 자자. 오, 바로? 어, 너 은근히 말이 많구나. 모두 모여봐요? 곡 제목이 모두 모여봐요야? 뭐야, 이거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데? 이거 엔딩이야? 일단 갑작스럽게 엔딩 크레딧이 나왔으니까 뭐 동물의 숲에 관련된 리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려고 했다가 진짜 전력으로 제 섬을 꾸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뭔가 이 그 동물의 숲만의 감성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원래 엔딩이 뚜렷하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섬을 꾸미고 발전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랑 섬 비교하고 그런 류의 게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엔딩 기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흐름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어쨌든 동물의 숲 지금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장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동물의 숲 뒷이야기를 더 찍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좋아, 일단 상점부터 들어가보자. 와, 불 켜져 있는 거 너무 이뻐요. 들어가보자. 오, 복장도 새로 갖춰 입었네. 새 등장을 한 뒤에 처음 오셨군요. 좋아 좋아. 이거 뭐야? 아트 체어? 23,000벨 선 시계 남네. 이런 스바라시들이.